나는 할 수 있다.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? 안 맞아,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. 나는 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낼 수 있다? 아니지. 아니지. 나는 할 수 있다. 라는 말은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거야. 라는 얘기예요. 그렇죠? 유전자는 결국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. 그렇죠? 그러나,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. 내가 그 올바른 선택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이 자꾸 주저 하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아. 왜 내가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확실한 건데 내가 자꾸 주저가 될까? 그 뭐 때문에 그래요?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적 세력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방해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 방해, 나의 확고한 선택을 방해하는 그런 거짓 에너지, 거짓 세력.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될 텐데 용서를 해야만 드디어 내 유전자가 꺼지는 것을 더 이상 이제 당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을 텐데 그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만 용서하기가 뭐예요? 싫어. 용서한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? 자꾸 억울하게 생각되고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돼요. 그렇죠? 그럼 뭐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야. 그러나 좋아. 내가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용서할 거야. 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. 예. 생명 이외에 뭐가 더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잃는 것이 있다 싶지만 사실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? 선택할 수 있다.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. 나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. 누가 그 악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쉬운 말로 잡신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방해할 때 또 누가 있으니까 정신님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나는 그 방해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결국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확고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, 정말 기도가 아니라도 뭐만 해도 이 노래는 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는 갖춘다라고 할 때.
생명을 주시는 분께서는 그 생명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 놀라운 유전자의 조절을 그리고 유전자의 회복을 해주셔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. 아, 우리 최기준 부회장님께서 오늘 앞에 나오시니까 그 회사 부회장님이 아니라 가수 같아요, 그렇죠?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3일째 들어와서 공복 혈당이 170으로 그렇게 높던 것이 그냥 반절 이하로 쭉 잘라서 85가 됐다. 그러나 식후 2시간 혈당은 180이라 그랬습니까? 예, 180으로 떨어졌다. 자, 여러분,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식후 혈당도 이제 140으로 떨어졌다.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, 그렇죠? 140에서 120 정도가 되면 이제 진짜 이제 끝내준 거죠. 근데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. 여러분의 그 암투병과도 관계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는 당분, 포도당이라는 당분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그걸 섭취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섭취된 당분이 당분이 이게 우리의 간 또는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당으로 저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 당이 무슨 물질로 변하냐면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변해서 간하고 근육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. 요게 뭐냐면 요게 예금이에요. 예금이 돼. 예. 자. 근데 이 당분을 글리코겐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인데 그 물질을 효소라 그래요. 효소는 여러분 이 효소는 막 무지무지하게 종류가 많아요. 그것도 모르고 효소가 좋다며 이래서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. 아시겠어요? 누가 효소 그러면 그건 저 사람 무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이 특수효소들, 효소들은 다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지, 뭐 몸에 좋다 이런 건 없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그 특수효소가 있어가지고 당분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근데 특수 효소는 모든 효소들은 먹어서 되는 효소 없어요. 무슨 효소? 모든 효소는 그 특수 효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무엇이 있다?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. 그 유전자가 켜지면 특수 효소가 생산이 돼서, 이제 당분을 글리코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저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저장이 안 된다. 그럼 저장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? 뭐 때문에 저장이 안 될까? 여기 이거 보면 대답이 적혀 있어요.
효소가 생산이 안 돼. 그렇죠? 왜 안 돼?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그래.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, 유전자가 켜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아시겠죠? 모든. 그래서 이게 따로 문제가 아니다. 이 말이에요. 아시겠죠? 마음은 따로고, 당뇨가 따로고. 이게 절대 그게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유전자 꺼지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잘 아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유전자가 꺼져 있겠어? 물론 내면의 나쁜 환경, 그렇죠? 부정적 환경. 그러나 외부적인 요소로서는 어떻게 살면 저 유전자가 잘 발달을 하지 않을까? 운동 안 할 때입니다. 왜? 운동을 해야만, 왜? 운동을 먹어가면서 운동을 못 하잖아.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못 먹어, 그렇죠? 그러니까 못 먹을 때는 당이 필요해요. 당이 미토콘드리아 가서 타서 힘이 나와야 운동을 하기 때문에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, 자,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, 운동하는데 맨날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면, 운동할 때는 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? 예금해놨던 걸 어떻게 해? 현금화해야 돼. 그 현금이 당분이에요. 아죠? 그래서 이 글리코겐을 다시 어떻게 해요? 당분으로 바꾸는 또 특수 효소가 있어. 이 효소도 결국 누가 생산해내? 또 다른 유전자가 생산해. 네. 모든 게 유전자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자, 그러면 이제 재밌죠.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. 여러분, 이 글리코겐이 필요해요, 안 해요? 필요하죠. 그럼 글리코겐이 필요한 사람은 당분을 글리코겐으로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죠. 그래서 예금을 해놔야 나중에 소비를 하잖아. 그렇죠. 그거 꼭 같은 이론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 결국 당분을 글리코겐으로 만드는 이 유전자도 발달하고 잘 켜지고, 그렇죠.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이 글리코겐을 당분화하는 이 유전자도 잘 발달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, 이 유전자가 잘 발달이 안 돼 있을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? 운동을 하면 이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이 효소가 생산이 안 되니 글리코겐을 꺼내서 당분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무슨 현상이 온다?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. 저혈당이. 예.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을 그러니까 자, 우리 최 부회장님께서 처음에는 혈당은 떨어졌는데, 공복 혈당은 떨어졌는데, 식후 2시간은 안 떨어지더라. 그건 뭐예요? 그건 무슨 말이에요? 예. 네. 예. 네. 이게 잘 안 되고 있었다. 이 말이에요. 네. 이게 잘 되면 식후 2시간이면 당이 정상으로 돌아와. 아시겠죠? 왜? 그동안에 뭐 해버린 거요? 방금 음식 먹은 데 섭취한 당분을 뭐예요? 글리코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, 자, 그래서 이제 이 공복 혈당 조절은 잘 됐는데, 이거 주고,
그래서 예금하고 인출하고 하는 과정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면, 즉 이유전자와 이유전자들은 잘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. 그런데 이제 드디어 드디어 뭐예요? 예? 예. 이제 이유전자 잘 발달해가지고 식후혈당이 거의 정상으로, 140이면 뭐 거의 정상인데, 거의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19~2시간 당분이 거의 정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이유전자도 발달했고, 이제는 운동하는데 할 때 저혈당 증세가 오는 것도 뭐예요? 예방이 되고 있다. 그래서 두루두루 모든 것이 저렇게, 그러니까 최 부장님이 나는 당분을 글리코겐으로 만들 수 있다. 그거 없어. 누가 하시는 일이야?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만큼 참 우리 몸은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잘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끝으로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, 아주 조금 유치한 얘기지만은 짤막한 우스개 얘기로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그 바느질하는 바늘을 가지고 코끼리의 특징은 뭐예요? 네, 이 피부가 아주 두껍습니다. 아주 두꺼워요. 그래서 사자가 물어도 이게 코끼리 피부를 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. 자, 근데 이 바느질 바늘 한 개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? 네? 있어요? 그 방법을 찾아내라 이거야. 근데 처음부터 뭐예요? 에이, 그게 어떻게 되냐? 그래버리면 끝나요. 절대 바늘 한 개로 코끼리 못 죽여. 그 죽일 수 있어요?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. 긍정적으로.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죽일 수 없어. 죽일 수 없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해. 그렇죠? 너무너무, 그게 어떻게 이게야. 바늘 아무리 찔러도 뭐 그 피부도 통과 못할 텐데. 죽일 수 없죠. 그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. 그런데 대개 이 세상은 부정적인 생각이 정상입니다.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순간에 미친놈 돼버려. 그럼 여러분 한번 미친놈 한번 돼보세요. 긍정적이 한번 돼보세요. 뭐 방법 있어요? 방법 있습니다. 방법 있는데 뭐냐 하면, 바늘을 꼭 찔러 놓고,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죽습니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죠. 기다리는 태도가 긍정적인 마음이야. 맞죠? 그 사람들 기다리지도 않아. 안 된대. 그 다음에 이제 힌트를 하나 들었으니까 또 방법이 또 있거든요. 또 뭐겠어요?
이것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. 긍정적으로. 죽을 때, 숨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숨 넘어갈 차례 꼭 질러보세요. 맞죠? 예. 네. 자, 또 있습니까, 혹시? 네, 이거는 좀 부지런해야 되는 방법인데, 뭐냐면, 계속 죽을 때까지 꼭 찌르면 결국 죽습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, 이 네 번째 방법이 제일 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이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데, 코끼리 앞에 바늘 딱 들고 가세요. 가지고 코끼리하고 마주 딱 보고. 나는 이 바늘 한 개로 너를 죽일 수 있다. 그러면 코끼리가 기가 막혀서 죽습니다. 여러분,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던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버려. 그러나 여러분, 뉴스타트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. 뉴스타트는 그 자체가 확실하고 가능한 것이 뉴스타트니까. 아시겠죠?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부정적이 될 수는 없어요.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.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면 그거는 잡신의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. 꼭 여러분 정신 차리셔서 정신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는 치유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